이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런 자리에 대한 저항이 이제 한 다리가 걸쳐져 있고,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빠져, 이제. 쭉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투매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3,000원, 4,000원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런 자리는 손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 형성될 확률이 높죠.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고, 이 매물대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게 해놓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700원대, 800원대 두 배는 얼마예요? 한 1,500원, 1,600원 된다, 그죠? 여기서 한번 걸리고, 또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또 위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과, 여기서 거래량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런데 거래량이 지금 나오는 거는 이익 실현 물량과 매집에 대한 물량이 또 섞이는 거겠죠. 왜냐? 하단에서 나왔던 물량 자체는 여기서 또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월봉 말고 주봉을 뭐 자세하게 알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공개 방송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 요거를 이제 고가 권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닫고, 요 자리가 지금 매집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 중간 자리가 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이 또 섞인다 했죠. 이런 자리. 여기 또 거래량이 한번 나왔어요. 요거는 그래도 어떻게 봐야 돼? 요것도 이익 실현 물량이겠죠. 이익 실현. 다음에 여기 죽었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또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되겠죠. 그래야 앞에 물량을 또 가져가는 거겠죠. 여기서 하단은 왜안 깨는지 아시죠? 세력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한번 올라가면, 자, 요런 작은 박스가 두 개가 걸리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제 N자형 파동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점점. 이렇게 이제 뽑아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이익 실현 물량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왜냐? 많은 거래 자체가 밑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냥 머리만 한번 들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하단에서 상당한 자리들이 여전히, 이 자리나 이제 안 오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 안 옵니다. 그 밑에 어렵게 돌파했던 자리 2,500원 대니까 이 자리 밑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한 번, 두 번, 세번 걸리죠. 이제. 여기서 이제 0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자리까지 한번 반등 나오겠죠. 대신에 이 뒤에 봉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이 뒤에 봉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한 2,600원, 2,570원 이런 자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하방을 잡아주는 이런 자리가 하방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을 봐야 되는 것은 손절은 한이 정도 자리를 짧게 끊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앞서 갔던 자리까지는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차트에 대한 상황으로 보는 게 맞죠. 이게 HP 테크놀로지가 이 검사장비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도 신규 물주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는 조금 반도체 안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반도체주들보다는 주가 추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